실력이 쭉쭉 향상되고 있는 우리의 재우 디딩버디 1회 8-2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해볼까요?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네, 뜻은 뭘까요? 나는 진이다? 그렇죠. 나는 진이다. 진이다. 그 from의 뜻이 뭐예요? 그로부터? 뭐뭐로부터. 근데 뒤에 the magic lamp가 왔으니까 요렇게 합쳐서 무슨 뜻일까? from the magic lamp. 그 마법의 램프로부터 나온. 뭐뭐로 from은 뭐뭐로부터 on 이란 뜻이고 뒤에 the magic lamp, the magic lamp가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요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요렇게 표시하는 건 우리나라 말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표시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는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Genie from the magic lamp는 무슨 뜻이다? 그 마법의 램프에서 오케이. 우리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 이렇게 앞에 있어요. 지니는 지니인데 어떤 지니래? 마법의 램프에서 나온 지니. 마법에서 램프에서 나온 지니를 지니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야. 얘부터 먼저 얘기해. 지니. 지니는 지니인데 어떤? From the magic lam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m Genie. I'm Genie.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Very good.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Very good.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마법의 램프에서 나온 지니. 이거 길지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렇게 길어봤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여섯 가지 질문 한번 또 우리가 복습해볼까요? 여섯 가지 질문은 뭐가 있다? 언제? 언제 어디? 붙여서 읽기 했죠. 언제 어디? 그다음 누구 무엇? 오. 어떻게 왜? 그렇지. 어떻게 또는 어떤 둘이 비슷한 거고요. 어떻게 또는 어떤 그리고 네. 왜? 그러면 마법의 램프에서 나온 지니는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어떻게입니까? 누구. 왜? 그렇죠. 누구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우리말로는 마법의 램프에서 나온 지니, Genie from the magic lamp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럼 너 누구야?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뭐라고요? Who you? 아, who are you? 오케이, 넌 누구니? Who are you? 그러니까 잘했어. 수고했고요. 오늘은 13호 복습하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 있다 프린트.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했더니 대답이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오케이. 혹시 얘 뭐예요? 얘 아니, 비동사죠. 그러니까 are you 라고 묻는 거지 do you 라고 묻지 않죠.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아니, 묻는 거부터? Who are you? 했더니 I'm Genie for the magic lamp. From.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Who are you?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너 누구야? 나는 마법의 램프에서 나온 지니야.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니가 나와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면 지니가 하는 말이야. 지니가 뭐래요? Make three wishes. 예, 뜻은 뭘 것 같아요? 세 가지 손을 빌어라? 그렇죠. 원래 make의 원래 뜻은 만들어라 이 뜻인데 three wishes. 우리말스럽게 하면 세 가지 소원을 빌어라 이 말이죠. 맞습니까? 세 가지 소원을 빌어보렴. Make three wishes. Make three wishes. 맞습니까? 네. 뭐라고요? Make three wishes. 자, 이거 make가 무슨 시죠? 이런 뜻이니까.
메이크의 뜻이 만들다죠. 네. 무슨 시예요?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뭐뭐 하세요, 뭐뭐 하거라 라고 시킬 때 쓰는 거야.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지니가 말했더니 대답을 줘.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요? I want some food. I want some food. 나는 원한... I want some food. 그렇죠. 그래서 나는 원한다. 원한다. 약간의 음식을? 그렇죠. 그러면 some food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약간의 음식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 뭐? 어디, 그렇죠. 무엇이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져요? 무엇을, 그 다음 누구는 원하니? 오케이. 너는 무엇을 원하니? 했더니 나는 약간의 음식을 원한다. 서로 잘 어울립니까? 질문과 대답이? 응. 약간의 음식은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What? 무엇? What?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뭔지 생각하고 그걸 묻는 말로 만드는 거죠. 누가, 내가, 뭐 한다, 원한다. 누가 다, I want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You want? 아니, 내가 묻는 질문에 좀 대답해 보세요. 누가 다, 누가, 나는 뭐 한다, 원한다. 이게 누가 다잖아. 그렇죠? 그걸 영어로 봤더니 I want라고 표현돼 있어.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일단 뭐가 있어?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뭐야? 하다시 원트의 뜻이 뭐야? 원한다지 원한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고 그러면 누가 다를 I want로 만들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두. 뭐고 뭐야 하다시고 그 중에서 하다시면 또 do, does, did가 있고 do, does, did 중에서 뭐예요? 두. 그러면 나는 원한다가 I want면 너는 원하니는 뭐겠어? Do you want? 그래.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some food. I want some food.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some food.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food. 맞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나씩. 그 중에서 두. 두죠. 그러니까 do you want 하고 있지 are you want 안 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op here is a pizza for you. Pop here is a pizza for you. 이런 문장이네요. 얘 뜻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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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피자가 있다. 있다, 너를 위한. 자, 이게 무슨 의미라 했어? 이런 표시하는 거.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간다고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다고. 우리말에는 안 일어나는 일인데 영어에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 우리말에서 자연스러운 위치는 어떤 피자, a pizza for you가 무슨 뜻이야? A pizza for you. A pizza for you. 하나의. A pizza for you. 하나의 피자가. 너를 a 위한 pizza 피자가 for you. 너를 위한 피자. 있다란 얘기는 얘가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뜻을 물어봤거든요. A pizza for you가 무슨 뜻이라고? 너를 위한 피자. 너를 위한 피자. 어떤 피자? 너를 위한 피자. 오케이. 너를 위하는 그럼 얘를 for you pizza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얘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요. Pizza for you. 너를 위한 pizza가 뭐라고요? Pizza for you. Pizza for you. 어떤 시가 우리말에선 절대로 뒤로 안 가지만 영어에선 이렇게 길어지면 두 단어로 돼 있으니까 길기 때문에 뒤로 갔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pizza는 몇 개야? 한 개죠. 그렇죠? 미안. 피자 한 개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야? 잇? 안만 길어봤자 잇이죠. 잇.
그러니까 있다라는 표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It is 하듯이 here is a pizza for you. 됐습니까? 여기에 널 위한 피자가 있다. Here is a pizza. Pizza for you. Here is a pizza for you. Here is a pizza for you. 뭐라고요? Here is a pizza for you. Here is a pizza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뭘 원했더니 음식을 원했더니 I want some food 했더니 지니가 뭘 주고 있어? 피자. Pizza for you. 그 피자를 줬죠. 피자 몇 개 줬으니까 한 개. 안만 길어봤자 it is. 얘가 안만 너를 위한 피자. 안만 길어봤자 여기에 그것들이 있다야. 그것이 있다.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영어로는 뭐니까? It. It이니까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is. is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I want some fun. I want some fun. 이 뜻은? 나는 원한다. 원한다. 약간의 재미를. 됐습니까? 나는 좀 심심해. 좀 재미있고 싶어. 약간의 재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약간의 재미는 뭐? 무엇을 원하니 약간의 재미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무엇을 원하니? 오케이. 얘는 왜 자꾸 안 씁니까? 나는 이란 말은 뭐로 바뀌어? 너는으로 바뀌겠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한테.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너는 뭘 원해 했더니 재미를 원해. 묻고 답하는 게 어울립니까 재우야? 한글이다 한글. 뭘 원해? 재미를 원해.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겠어? What? Do you want?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했더니 I want some foo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두. 오케이. Want의 뜻이 뭐기 때문에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 나는 원한다를 I want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으니까 묻는 말 만들거나 또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싶다면 만약에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I don't want 하면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속에 두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재미를 원하니까 저 지니가 이렇게 해주네요. 다음 문장. Pop,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Pop,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Pop,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애 뜻은? 뿅. 여기에 만화책들이 있다. 너를 위한. 오케이. 너를 위한 여기 있으면 이상하죠. 어디다 놓을래? 아이고야. 여기 만화책들이죠? 네. 얘는 너를 위한이죠? 네. 코믹북스 포 유는 우리말로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 코믹북스 포 유는? 너를 위한 만화책들. 네.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고?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고. 앞으로 갔어요? 오케이. 여기 봐봐. 코믹북스는 자 얘 뜻이 코믹북스 for you의 뜻이 너를 위한 만화책들이래. 네. 근데 코믹북스는 만화책들이란 뜻이고 for you는 너를 위한이란 뜻이야. 네.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갔어.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우리말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기 때문에 너를 위한 만화책들 코믹 북스 for you. 오케이. 너를 위한 만화책들 코믹 북스 for you. 얘부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네. 우리말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자 여기에 코믹 북스 for you 의 뜻이 너를 위한 만화책들인데 안만 길어봤자 응? 그쵸. 한 개니까 it이죠. 그쵸. 그쵸? 응. 안만 너를 위한 만화책들 코믹 북스 for you는 it이니까
여기 이즈를 써야 되는데 책이 잘못된 거죠. 이런 거 어디 있을까? 지금 지니가 만화책 한 권을 보여주는 하나 한 권을 나타나게 뭐 불러낸 거야. 여러 권을 나타내게 한 거야. 여러. 어, 책이 한 권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여러 권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여러. 어? 근데 안망기로봤자 코믹북스 포유가 이시냐? 아니. 어? 아니 이 설명을 몇 번 합니까? 어? 책 만화책 한 권이 나왔어. 여러 권이 나왔어. 여러 권이 나왔어. 그럼 안망기로봤자 이게 이시겠어? 데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는 아까 전에 피자 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Is here. Here is 하고 있지. 근데 이번에 만화책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이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 어, 이 설명 몇 번째야? 다섯 번째야? 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There is 할 때가 있고 There are가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한 개가 있다 할 땐 이거 쓰고 여러 개 있다 할 땐 이거 쓴다 했어? 똑같아. 여기에 한 개가 있을 때 is고 여러 개가 있을 때는 are라고. 그러면 몇 번 해줘야 될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Pop. Pop. Pop here. Here are. Here are. Pop here are.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그렇지. 오케이, 이 부분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너를 위한 만화책들이 있다. 여기에 너를 위한 만화책들이 있다. 방금 했습니다. 방금 했습니다. 여기에 너를 위한 만화책들이 있다.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뭐라고요?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하나가 있어, 여럿이 있어, 이번엔? 여럿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want some sleepy. I want some sleep. Sleep. 이게 이렇게 보입니까? 오케이. I want some sleep. I want some sleep. I want some sleep. I want some sleep. 내 뜻은? 나는 원한다. 약간의 잠을? 그렇죠. 나 졸려. 자고 싶어 이 말이죠. 약간의 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져? 무엇을 너는 원하니?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sleep. 오케이. 뭐라고 물었고 뭐라고 답한다?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sleep.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sleep.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히타시 중에 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지니가 이렇게 하죠? Pop here is a cozy bed. For you. Pop, here is a cozy bed for you. 뭐, pop은 똑같이 뿅 이거고요. Here is a cozy bed for you. 의 뜻은? 여기에 푹신한. 포근한. 포근한 침대가 있다. 있다. 너를 위한. 헤이, 여기에 포근한 침대가 있다. 너를 위한. 이렇게 말하면 어색하겠죠. 우리말스럽게 좀 고쳐주세요. 여기요. A cozy bed for you가 무슨 뜻일까요? 얘를 여기 놔두면 안 된다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뒤에 있지만 우리말에서는 여기 있는 일이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냐?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으니까. 어떤 씨가 길어서 뒤로.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여기 있으면 이상하다고. 그럼 어디 가야 될까? 여기에 포근한 침대가 있다. 너를 위한을 어디다 갖다 놓을까? 여기에 옆에? 여기에 앞에? 아니요, 옆에. 여기다가? 너를 위한 여기에 포근한 침대가 있다. 이렇게 아니요, 할까? 아니요.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놓을까? 여기에 오른쪽. 그래서 A cozy bed for you가 뭔 뜻이야? A cozy bed for you. 너를 위한 포근 침대가 있다. 아 그래요? 포근 침대. 그러니까 오케이. 너를 위한 포근한 침대가
너를 위한 포근한 침대가 뭐라고요? A cozy bed. A cozy bed. Bed for you. A cozy bed for you. 너를 위한 포근한 침대. Here is. 너를 위한 포근한 침대. For you a cozy bed죠? 뭐가 내야 내는. 어? 이게 앞에 있으니까 이거 for you 뭐 a cozy bed. 그러니까 for you a cozy bed죠. 그렇죠? 뭐가 얘야 얘는 이 친구야. 잠시만요. 네, 그렇구요. 어디 갔지? 오케이, 그래서 너를 위한 포근한 침대가 뭐였더라? A cozy bed. A cozy bed. Bed for you. For you라고요. 자, 지금 이제 네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처럼 표현하는 게 지금 어색한 거야. 어떤 시가 길을 가는 집에 이렇게 뒤로 가는 일이 있어. 자, 봐봐. A cozy bed for you의 뜻이 너를 위한 포근한 침대야. 근데 우리말은 분명히 너를 위한이 먼저 보이지. 근데 너를 위한이란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for you란 말이야. 얘 둘이 합쳐져서 너를 위한이란 뜻이 됐으니까 이게 어떤 시인데 혼자서 for만 혼자서 어떤 시도 아니고 you 혼자서도 어떤 시가 아니고 둘이 합쳐져야 어떤 시란 말이야. 그럼 어떤 시가 길어졌어. 그럼 앞에 있을 수가 없어. 얘가 그러니까 너를 위한 포근하니야 너를 위한 침대야? 너를 위한 침대? 당연하지. 그러니까 너를 위한이란 말이 침대를 꾸며주려고 여기 문장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침대라는 말 뒤에 가서 붙어있단 말이야. Bed for you의 뜻은 뭐겠어? Bed for you. 널 위한 침대. 널 위한 침대가 아니고 널 위한 침대처럼 순서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말과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침대 몇 개가 있어?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여기 이번엔 뭐예요? Is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자. 오케이. 여기에 널 위한 침대가 있다. Here is a cozy bed for you. Very good. 그렇습니까? Here is a cozy bed for you.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니가 마지막 말을 남기죠. Have sweet dreams. Have sweet dreams. 뜻은 달콤한 꿈을 꾸길. 그렇죠. Have의 원래 뜻은 가지다라는 뜻이고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거다. 뭐뭐 하세요. 뭐뭐 하거라라고 시킬 때 쓰는 명령문이라고 그랬어. 네. 영어스럽게 쓰면 가져라 달콤한 이런 뜻이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달콤한 꿈을 꿔라. 좋은 꿈 꿔 이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달콤한 꿈을 꾸세요. Have sweet dreams. 그렇죠. 꿈 드리니까 드림에다가 S 붙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되고 잘했어요. 훌륭하게. 다음은 프린트죠. 예, 집에서 할 수 있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